네, 23년도 네. 하반기 토끼띠 운세입니다. 하반기에 운이 좋은 사람과 네. 좋지 않은 사람, 네,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토끼 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공부를 이제 시험, 뭐 이제 자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하라고 싶어.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갈래가 공무원, 뭐 부동산, 뭐 시기 해갖고 뭐 천갈래 만갈래잖아요. 근데 이분들이 올해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회복지? 복지,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복지가 풍부해져야 되잖아요.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요. 복지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셔서 자격을 좀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시고 또 뭐 30대 분들은 만약에 해외 갈 일이 있거나 해외 가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움직여도 좀 좋은 이제 성과가 조금 좋을 듯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가서 무턱대고 내 것만 가져가서 많이 거서 또 얻어와야 되니까 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시고 새로 무슨 이제 점포를 이제 상가를 얻는다거나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 조금 조심스러워요. 50대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제 이런 분들은 생활 안정권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고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. 이제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건물을 누가 사고 싶어. 건물. 부동산에서 이제 호기심이 생기셔. 그러면 조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부동산인데 여기에 상가 쪽으로. 만약에 내가 만약에 상가를 이제 샀어. 구입을 했어. 안 됐어. 그러면 내가라도 뭘 할 수 있는 상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렇게 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빠른 건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은 거의 그죠? 그러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이제 금전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데 부동산한테 내가 맞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도전을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좋다 지나가다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. 상세히 세금 문제라든가 그 절차에 대한 거를 잘 살펴보시고 요 부분에서 앉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부동산에 또 강하게 들어오는 기운이 있거든요. 그러시고 이제 부동산도 토지하고 막 이제 건물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건물로다가 좀 많이 보여지는 이제 그림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하반기 토끼띠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아 특징이 있다면 양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있어요. 버릴 거를 가감해 버렸으면 좋겠어. 정말 이거 아닌데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. 가감히 정리하고 내가 맞는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앉으시면 좋겠는데 근데 왜 있잖아 이런 게 정말 만약에 장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계속 안 돼 잘 될 거야 내리면 달릴 거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 거야 세 달이 그렇게 이렇게 적자가 났다면 가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. 세 달까지는 사장님 너무 짧지 않나요? 세 달 계속 적자가 나 내리막을 타고 있는 거 뻔히 보여. 네.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희망 6개월이란 말이야. 배로 봐야지. 올라 이게 내가 빚을 졌을 거 아니야. 내리막 타면. 네. 금전이 새 나갔잖아. 네.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올라서 오려면 6개월이 걸린단 말이야. 프로테지가. 그래서 정말 안 돼. 정말 아쉬웠고 힘든 얘기지만 정말 이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. 더 좋아질 거야.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. 저도 살아본지라, 해본지라. 그래서 이거 다음 달에는 나아질 거야. 다 괜찮겠지. 그러면 3개월 통계를 내보면 3개월 계속 적자가 많이 났을 경우란 말이지. 그러면 이게 그리고 동선을 보면 안 느껴진단 말이지. 본인들 주인들이 그럴 때는 조금 정리도 조금 필요하다 소리야. 정리하실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안 됐다고 탁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 이번 달에 해야 돼 이번 달에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또 내리막을 또 타면 그에 따른 거는 또 부대 비용이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갚기가 힘들다 소리예요. 조금 뭐 이달에 잘 됐고 저번 달에 안 됐어 뭐 그랬을 때는 좀 더 봐야지 징검다리 했을 때는 좀 더 봐야지 근데 계속 쭉 가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라 소리지 이해가셨죠? 네. 그거를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